가정예배 지혜 자녀들과 함께 잠원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것도 많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더 소중한 선물이 되기 위해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부흥하길 바랍니다. 부안의 그 사랑의 성도력은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자문 31장 13절로 19절 매우 긴 본문입니다 편의상 아, 제가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한절 한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현숙한 여인, 아, 그리고 슬래시하고 경외 콤마 금면한 여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 현숙한 여인은 어, 결국 어떤 여인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죠. 그래서 경외해놓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근면한 여인이라는 어, 주제가 나옵니다. 결국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30절을 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근면한 여인으로 보여주고 있죠. 지난 시간이 현숙한 여인 1번이었다면 오늘은 2번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현숙이라는 단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어질현자죠. 그리고 정숙할 숙자. 예, 이게 현숙이라는 단어죠. 어질고 정숙하다. 근데 영어 성에 오면 현숙한 여인을 뭐라고 했냐면요, excellent w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excellent. 그러니까 현숙의 뜻이 뛰어나다, 탁월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히브리 말로는 하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일,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역시 뛰어나다, 유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뛰어난 사람이고. 뛰어나다고 할때두 번째로는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삶에 있어서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본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뛰어나고 인격이 뛰어나고 그리고 삶에 능력이 있어서 뛰어난 여인. 와, 정말 대단한 여인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인하며 자 13절에서 보여주는 현숙한 여인은 근면한 여인입니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솜을 가지고 어, 실을 만들어서 옷도 만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면 이 근면이 어, 힘쓸근자입니다. 그리고 힘쓸면자입니다. 근면 이렇게 쓰죠. 힘써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부지런할 근자, 힘쓸면 자, 부지런히 힘써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 14절에 보면 이 여인의 특징이 또 나오고 있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여러분 상인의 배는 어떻습니까? 무역을 하는 배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좋으면서 값싸게 사와가지고, 여기서 가격을 주고 팔면 이익을 얻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이 여인은 물건 하나를 사도, 식재료를 사도, 상인의 배처럼, 좀 먼데라도 가가지고, 좋은 품질의 식재료나 물건을 사서 효과를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성비 높은 이런 식재료나 물건을 사온다는 거죠. 가성비란 가격할 때그 가짜죠. 가격, 그 다음에 성능, 성능할 때 성자죠. 그 다음에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 높은 물건을 또는 식재료를 사온다는 거죠. 상인처럼. 그 다음에 15절에 오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15절에는 이 여인은 늦잠을 자지 않아요. 늦잠 자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찍 일어나 가지고. 가족들이 식사하고 출근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직원 관리, 직원 관리도 잘해요. 아 진짜 현수관 여인이죠.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능력에 있어서. 자 그다음에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이 밭을 살펴보고 산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살펴서 좋은 땅을 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16절에 밭을 산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투기는 어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투기는요. 이 투기는 잘못된 거예요. 투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투자예요. 투자. 투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그리고 사회 유익도 끼치고, 자기도 부를 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16절에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러니까 투기자금으로 포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사서 심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또 다른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소도를을 조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창출이 되고 좋은 열매가 나오고 사회도 유익을 끼치고 자기도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위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되는 거죠. 이런 투자는 건전한 투자는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본인도 유익을 사회에 끼치면서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투자, 이 부동산 아줌마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은 땅을 사 가지고 더 비싸게 팔고 또 다른 땅을 알아보고 하이토 사방을 다니면서 땅을 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포도원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17절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 17절을 보니까 자기 건강도 잘 챙겨요. 자기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몸이 아파 가지고 가족들을 돕지도 못 하잖아요. 이기안 되잖아요.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엑셀런트 와이프죠. 예, 자기의 능력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체력 관리도 들어가네요. 아 그러네요. 체력 관리 17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건강 관리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밤 늦게까지 일한다는 거죠. 밤 늦게까지. 야, 진짜 얼마나 이 사람이 근면한 사람입니까? 늦잠을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났는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이분은 근면한 사람. 부지런할 근자에 힘쓸 면자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19절입니다. 자, 이 현숙한 여인 두 번째 시간의 마지막 절입니다. 손으로 손 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여러분 이 가락이라는 단어가 뭔가 저도 궁금한 걸 찾아보니까 영어성이 스핀들이라고 나와요 스핀들, 스핀들은 뭐냐면요 이 손뭉치에서 실을 뽑을 때 실을 감아가는 그 막대기, 실 감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이 아줌마가 지금 상당히 경제력이 있습니다 투자를 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고 포도원을 조성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놀고 먹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자기 손에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아서 지금 물레를 돌리면서 계속해서 실을 만들고 있죠. 실만 만들겠어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옷 만드는 얘기가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 여인은 근면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현숙한 여인은 탁월한 여인인데. 이 탁월한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큰 면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부인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적 자원과 여러분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을 통원해서 부지런히 살면서 좀 어, 가정을 세워 가는 그런 멋진 현숙한 부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또 남편들께서도 어, 이런 부인에 걸맞는 책임 있는 가장들도될수 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현숙한 여인의 근면함을 보았습니다. 이런 타그라미 우리 부전교회 여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남편들도 이해 못지 않은 귀한 그런 가장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